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정태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따뜻한 남자, 아름다운 남자 김정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름다운 남자라고 하니까 무슨 남자가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 속에서는 형용사적으로는 보면 아름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 또 아름, 알다, 제대로 알다, 본질을 깨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좀 본질을 깨달자 이런 뜻으로 아름다운 남자라고 했으니까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숭아 학당 참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많이 우울하고 또 세상에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내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냥 웃음과 함께 정말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50견이 좀 있었는데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50견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멘토링 여러분들 아시죠? 멘토링은 제가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데 멘토링은 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고 쉽게 해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멘토링이고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라이프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을 코치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봉숭아 학당이 참 중요한 걸 하잖아요. 꿈과 가치. 여러분 오늘 그 주제가 꿈과 가치. 그 빛을 품어라 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꿈과 가치 그 빛을 품어라. 여러분 이 꿈이라는 부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꿈이 있나요? 네. 혹시 꿈을 이룬 사람 있으신가요? 이루어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서 꿈을 이룬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이 이뤘을까요?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네. 자, 꿈을 이룬 사람이 많을까요? 꿈을 이룬 못 이룬 사람이 많을까요? 못 이룬 사람 많죠. 그렇죠. 근데 이 꿈을 제대로 알아야 꿈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제대로 알고 본질을 알아야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을 이룬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이룬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게 현실일까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꿈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꿈이 뭐예요, 꿈? 꿈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형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 TV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 꿈이 이루어질 자고 막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표죠, 목표. 그래서 목표는 어때요? 이루어질까요? 그죠? 내가 했던 목표들은. 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젊은 사람이 간절히 뭔가를 원했어. 나는 뭔가 좀 이루고 싶다. 말 그대로 꿈을 이루고 싶다. 뭐든지 좀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다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세 가지는 다 해줄 수 없고 한 가지만 해줄 테니까 그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머리를 쓴 거야. 야, 머리를 써가지고, 야,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어? 다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빠른 말로 빨리 빨리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한테 줬는데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다 이런 게. 그렇지, 이렇게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게. 돈, 여자. 여러분, 우리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바로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부분은 뭐냐면, 과연 우리 이 꿈이라는 것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싶고, 그 다음 진짜 그 큰 꿈들, 또 작은 꿈은 또 있지만 정말 큰 꿈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루며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근데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꿈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딱 하나가 있어. 그곳이 어디냐면 이 봉당 힐링 TV예요. 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여기 읽어보면 돼요. 여기 보면. 꿈과 가치가 흐르는 곳이야. 꿈과 가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퐁당 빠지기만 하면 돼. 이 자리에 오면 어때요? 꿈과 가치가 흘러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꿈과 가치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면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한 두세 시간 걸릴 텐데 다음부터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다 꿈을 꾸잖아요. 꿈이 이루어지고 싶고, 그죠? 그래서 목표도 막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했듯이 꿈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꿈이 못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거. 그 이제 그 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 코칭에서도 이 실행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치 여러분들 해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꿈이 어떻게 이뤘어요? 꿈이 뭐예요? 물으면 옛날 어릴 때 했던 꿈이 좀 생각나면서 뭔가 그때 게 안 이루어진 게 기억이 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물어보면 어때요? 꿈이 없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앉아 있어 지금도. 뭐 코로나 어째가지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빠요.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꿈의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큰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내가 이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에서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 실제 우리는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두려움을 느낄까요? 사람의 걱정, 불안. 걱정, 불안. 막연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부정확함. 미래에 대한 부정확함.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줘요. 자, 그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과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거기다 우리는 가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가
꿈은 미래를, 미래의 희망을 응? 꿈꾸는 거죠, 그죠? 미래 희망. 희망이라는 건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랄망, 바랄이. 그죠? 바라는 거예요. 미래. 자, 미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중간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죠? 또 과거를 생각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현재, 지금 현재의 순간 속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목표. 그렇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사실 목표를 많이 목표대로 움직이시나요? 못할 때가 많죠. 많아요? 네. 목표를 글로 써보셨나요? 네. 써보셨죠? 네. 어느 학자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95% 사람들은 글 쓰지 않는데요. 실제로 저도 거의 쓰지 못해요. 잘 보면. 그런데 약 5% 사람들이 그걸 쓰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95%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대신에 대부분 꿈만 꾸지 제대로 된 목표나 이런 거 비전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일은 뭐냐면 저는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고 자기를 아는 그 상황에서 이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비전이 확장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설립하고 그 비전이 점차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게 라이프 코치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표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한번 요 부분에서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막 이거 참 잘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좀 더 얘기하면 자기가 잘하는 건데 이 잘하는 것을 더 지금 같이만 열심히 더 하시면 어때요? 그 강점이라 그래. 내 장점을 더 잘하는 것. 강점화 시키는 거죠. 참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미래가 보여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번 미래 보이고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려 그러면 어려움이 많죠.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저도 해보니까 저는 이 코치 멘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열정이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웃음도 여러 사람 아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걸 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 정말 확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확신에 꽉 차가지고 있을 때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탁 와가지고 하잖아요. 방송이. 예.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 또 성창훈 총장님 봐. 흔들림이 하나도 없잖아.
아까도 이게 말씀했듯이 유심초? 일체 유심초?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자, 그게 딱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래 연연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꿈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은 가져야 돼요. 꿈은 있어야 됩니다. 자, 꿈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은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예. 어차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커야 되겠죠. 근데 꿈은 크되 계획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꿈은 커요. 그러니까 꿈이 크면 조각이라도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도 꿈이 커요. 저도 세계적인 어떤 정신적 지도자의 꿈이에요. 세계 최고의. 그래서 항상 세계 최고의 교수를 키워야 되겠다. 육성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코치들을 한다. 이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꿈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짜면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정성을 다 쏟으면 목표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너무 깊이 원하면 어때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두려움 때문에. 요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죠?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저도 상처가 많았어.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예? 우리 나이 때는 다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꿈을 이루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좌절을 많이 경험했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넘어서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를 초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쉽게 해서 나에게 주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아라는 거에서 와요. 자아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 내 몸에 다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초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제 그 될 것인가? 우리가 목표라는 부분들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을 해 나갈 때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밀하게 짜가지고 가서 계획대로 이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뭐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세웠어. 계획을 세웠어. 꿈을 가졌어. 근데 그 꿈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또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뒷힘이 좀 없잖아요. 가면서 이게 될까? 또 포기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끊임없이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쥐라기 공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영화? 그 감독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오케이, 맞아.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이 아주 꿈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자, 꿈을 이룰 수 있는 데는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원인을 우리가 밝혔다면, 이번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의 지금 꿈이 목표가 달성되고 꿈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 용기? 또? 그렇지, 용기가 있어야지. 항상 자신감 속에서. 열정과 확신? 열정과? 확신. 확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제가 둘 다 필요한데 그중에 제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확실하게 답이 나온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확신. 자, 이 확신을 다시 하면은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게 나오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네. 보이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다음에 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 네. 그죠? 실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믿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확신이야.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에는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래 믿음의 본질은 믿지 못하는 것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못 갖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이란 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성공의 본질을 깨닫고 있구나. 꿈을 이루는 본질을 깨닫고 있구나. 확신이라는 건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렇지. 정확히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확실하게 믿어야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에 확신이 있나요? 네. 자, 이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밀고 나갈 수 있죠? 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 확신이 하나 필요해. 두 번째. 자, 목표 달성. 결단. 뭐 확신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천, 실행도 중요한데 확신이 있으면 실행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잘 해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계획.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피드백. 피드백은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실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게 안 됐는지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루 점검을 한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한다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꿈이 앞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나요? 그 꿈이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이 꿈은 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은 어쩌면은 어릴 때 뭔가 부족한 결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그러면 그 결핍이 끊임없이 결핍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내면의 속삭임에서 나와요. 그래서 꿈은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속삭임을 듣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서 속삭이는 그 일, 그것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수많은 자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바쁜 세상에 그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참 좋은데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모든 문제는 집에 조용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그런 사람들은 옆에 저희 같은 라이프 코치를 둬야 돼요. 코치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또 그것을 이루는데 어려움이나 장애되는 요소가 뭐가 있나요?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니까 어때요? 생각을 해내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1년임을 됐기에 10년이 걸려.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하면서 꿈은 꿨었는데 그냥 세월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어? 하는 사이에 60, 70이 다 가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그렇다면 큰 일들을 했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빛이 빛. 빛이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빛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품어서 그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빛에서 빛이 나면 어때요? 어둠에 활짝 빛이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빛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 이런 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빛을 그리고 빛을 비추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을 찾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용히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굴이 밝은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을 끌어요. 여러분 옷이 확 하고 이러니까 시선을 많이 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빛이, 마음에서 이 밝은 빛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요. 여러분들 이 내면에 있는 빛을 찾고 그 빛을 가지고 비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더욱더 빨라지겠죠. 여러분들의 꿈은 더욱더 가까이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 사람들을 위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찾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을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거냐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서둘러질 않아요. 아주 여유로워요. 근데 우리는 막 꿈을 이룬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죠. 뛰기만 하고 바쁘기만 바쁘지. 근데 이게 이제 내면의 그 빛을 찾은 사람들은 아주 여유로워. 그 대신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기회예요. 우리 이제 성창훈 총장님이 이게 힐링 TV에 이게 기회야,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운이 들어오는 것은 어떨 때 운이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운이. 운이 들어와. 우리 여러분 사람들도 다 운, 응? 운이고 복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복덩어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 들으죠. 사람이 운이고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 들어갔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이래요.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저 오늘 강사님이 도와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걸 잘 만드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 봉당 힐링 TV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우울하다 뭐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꿈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그 찾아 있는 그 미세한 목소리가 들렸다면 과연 지금 우울하고 앉아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일은 이 일을 하면 안, 꼭 해야 돼. 응? 또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울림이 있다는 거죠. 그 울림이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심이라 하죠. 초심. 항상 이 초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초심을 가져서 필요한 것이 열심이네요. 열심. 근데 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꾸 마음이 변하죠. 초심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항상 중심은 초심으로 중심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을 잡고 쭉 또 가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꿈을 이루기 전? 디신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침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깊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초심으로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뒷심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우리 봉당의 모든 분들이 다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